네, 삼성전자 이 반도체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코스피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제 현대차, 기아 이런 자동차 대표주들마저도 또 현대그룹주도 관련주들도 같이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현대차가 작년에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을 때가 그때 정말 저점이었거든요. 거의 9만 원대 이렇게 나와서 자사주 매입을 들어왔었었는데,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또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 이제 현대차의 주가는 바닥을 찍은 거라는 어느 정도 반증이라는 좀 의미고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의 시장의 성장은 내연기관의 종말을 고려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테슬라나 이제 미국의 리비안, 그다음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없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신규 시장이 계속 진입을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의 매물대, 즉 이제 내연기관이 덜 팔리게 되고 전기차가 팔리게 되면은 기존에 지금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기업들은 좀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는 하지만 이제 내연기관이 점점 줄어들면은 여기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연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담감을 완화하고 있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대차도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판매 대수는 뭐 지지부 이제 완성차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지지부진한데 판매량은 늘고 있다. 즉 어느 정도 가격적이라든지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차 너무 주가가 안 가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이 많이 안 가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차 주가는 현재 아직 저평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여준 더 강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래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해지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애플카 관련 이슈로 해서 뭐 자율주행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한번 정도 자동차 업종에서도 순풍이 불기를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뭐 내연기관이 당연히 이제 미국 전기차에 비해서 이제 성장성이라는 건 이제 반대로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요. 뭐 현지에 계신 분들 좀 계시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프리미엄 시장의 어떤 자동차보다 현대차를 더 지금 높게 팔리는 가격대가 높게 팔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네시스 라인이나 이쪽 라인들이 판매라는 것이 실적으로 그래도 한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현대차가 그럼 지금 오늘까지 지금 지난주 장 마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4% 올랐어요. 앞으로 좀 수급이나 또 전체적인 흐름 추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현대차는 자사주라는 하나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수 있는 그 매수세를 동반할 수 있는 이제 카드가 존재를 하고요. 거기다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도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출입 데이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자동차가 이게 내연기관은 잘 팔립니다. 근데 잘 팔리는 게 카운트가 안 되는 게좀 문제인데 아무리 잘 팔아도 이제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실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가 계산하기는 좀더 편하고 상향 TP도 딱 잡기 좋은 상황에서 더 전기차 모멘텀도 있고 로봇 관련해서도 정의선 회장이 계속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가 한번 더 턴어라운드 하면 더 강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기 보유자분들은 단기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는 한 21만 원 초반대죠. 일단 오늘 돌파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눌렸을 때 음봉에 매수를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